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당연히 와야죠. 그래서 사장님.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니 왜요? 과거를 찾았으니까. 네가 사무소에 나올 이유도 없고. 인간은요? 인간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아니 사장님이 과거의 강민호로 돌아간다고 해서 인간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인간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죠. 인간이 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그동안 수고했다. 오영철 때문이죠. 마지막까지 오영철이랑 같이 있었다 그랬죠. 시신이 훼손됐다는데 설마 사장님이 오영철을 먹은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사장님이 오영철을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좀비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내 돈이 아니다. 죽은 김무영의 돈이다. 내 옷이 아니다. 죽은 김무영의 옷이다. 그동안 나의 흔적들은 모두 지워버린다. 김무영 덕분에 과거를 찾았다.